오늘은 마귀를 대적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의 최고 판결기관인 연방대법원에서는 지난 몇 달 동안 두 가지 케이스를 집중해서 심사 중인데 제일 첫 번째가 미국의 헌법인 일남일녀가 결혼하는 전통적인 결혼만 인정하는 소위 도마 법안입니다. 이 도마라는 건 Defense of Marriage Act. 그러니까 일남일녀만 결혼하는 것을 결혼으로 인정하고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만 그 부부로서의 모든 권리와 혜택을 법적으로 받을 수 있다. 이게 전통적인 결혼 도마 법안이지요. 헌법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2008년도 캘리포니아에서 52.4%가 넘는 시민들이 전통 결혼을 지지한다는 프로파지션 8. 저도 그때 투표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두 가지 도마와 프로파지션 8이 이제 이걸 계속 헌법으로 존중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일남일녀의 결혼은 요즘 동성애자들이 많은데 그런 결혼은 위헌이다 이렇게 판결해서 일남일녀만 결혼하는 이 결혼은 그 위헌이기 때문에 폐지시켜야 된다. 그렇게 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를 이번 주 중에 그 연방대법원에서 판결을 합니다. 그러므로 연방대법원의 판사들이 올바로 판단하도록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고 금식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은 미국이 앞으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저주의 심판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하나의 중요한 결정이 됩니다. 영적인 방향이 바로 달린 거예요. 여러분, 과거 공립학교에서는 공부 시작할 때 교사가 학생들하고 공부하기 전에 뭘 기도했습니까? Almighty God, we acknowledge our dependence upon thee.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And we beg thy blessing upon us, our parents, our teachers, our country. Amen.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선생님들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하나님 복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함으로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여러분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시작했댔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1965년 6월 25일 여러분 6.25는 그 전쟁 난 나라입니까? 한국에서는 이 6월 25일에 미국 대법원 US 스프림 코트에서 이렇게 학교에서 기도로 공부를 시작하는 것은 이 퍼블릭 스쿨을 시작하는 것은 unconstitutional 그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공립학교에 그때부터 기도가 사라지게 됐어요. 과거 공립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성경을 읽어주고 성경을 가르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1963년 6월 17일 미국 대법원은 공립학교에서 바이블을 리딩하는 것은 역시 위헌이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판결, 여러분 1963년과 65년에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통한 도덕, 성경 읽기와 성경 공부가 사라지게 되면서 결국은 성경을 폐지해버리니 여러분 그 도덕 교육과 가치관 교육을 성경을 통해 배우는데 그것이 사라지게 되면서 수많은 청소년 범죄가 학교에서 생기고 또 문제아들이 사회로 쏟아져 나오게 되면서 결국 1963년, 65년부터 미국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면서 오늘날 미국은 영적인 힘을 크게 상실해서
점점 나라가 디클라인 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은 위헌이다. 그런데 요즘 한 가지 또 더해서 오바마 대통령은 2011년 2월 23일에 법무장관을 통해서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포용할 수 없는 지금 미국의 헌법인 도마 헌법 일남일녀의 결혼 사망은 헌법으로서의 해당 표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건 위헌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오바마와 그 행정부는 도마 전통적인 결혼법을 폐지하고 그 다음에 그걸 공격하면서 그들이 들고 나온 것이 RFMA 법안. 이게 뭔가 하면 남자든지 여자든지 젠더, 성이란 건 구분할 필요 없고 그저 남자든지 여자든지 동성이든지 간에 그냥 두 사람이 어쨌든 만나서 서로 좋아하면 결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법안입니다. 여러분 정말 동성 결혼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오바마나 힐러리 클린턴이 있다면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묻고 싶어요. 당신의 자녀들이 게이나 레즈비안이 돼가지고 동성 연애를 하든지 이제 동성 결혼하겠다 그러면 정말 당신이 부모 입장에서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 입장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동성 결혼을 허락할 것인지 저는 솔직히 한번 묻고 싶어요. 분명히 부모로서 기본적인 양심과 방향이 있는데 자녀가 동성 연애한다든지 동성 결혼한다 하게 되면 여러분 보통 일반적인 자녀가 어떻게 말하겠어요? 야, 너 무슨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느냐? 부정적인 반응을 하며 꾸짖을 거 아닙니까? 내 자녀가 귀하면 남의 자녀도 귀한 걸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자식에게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남의 자식은 망하든지 말든지 버려두는 것은 여러분 올바른 게 아니지요. 성경은 엄격하게 남자와 여자, 이 젠더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 옷을 입지 말고 여자는 남자 옷을 입지 말라. 왜? 성이 컴퓨즈해지기 때문에,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결혼도 일남일녀가 하는 것으로 사람을 지으신 이가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하나 되어 한 몸이 되어 하나 되는 것을 marriage, 결혼이라고 누가복음 19장과 창세기 2장에서 분명히 주님이 말씀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연방 대법원에서 이번에 동성 결혼을 합법화 시키고 일남일녀의 결혼이 위헌이라고 만약에 판정을 한다면 앞으로 남녀 구분은 없는 겁니다. 나는 남자 아닙니까? 우리 집사님, 피집사님 여자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남녀를 구분하는 성에 대한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가장 타격을 받는 게 우리 자녀들. 자녀들이 성 정체성에 혼란에 빠지게 되면 앞으로 초등학교나 여러분 청소년 중고등학교에 남녀 화장실 구분이 필요 없어요. 그 남녀 구분이 뭘 필요해? 결혼도 남녀 구분이 없는데 그렇게 되면 엄청난 미소년 성폭행과 강간 사건 엄청난 대가를 미국이 치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연방 대법원 판사들은 정신을 차리고 정말 이걸 잘 미국의 장래를 생각해서 여러분 심사해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이 동성 결혼 문제는 그저 먼 산 불 구경하듯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있는가 이렇게 구경꾼이 돼서는 안 되고 이 동성 결혼 문제는 미국의 장래가 달린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도덕관과 가치관의 전쟁이요. 오늘날 하나님을 부인하는 무신론과 기독교 유신론의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요 전쟁이라 할 수 있어요.
오늘날 미국의 51%가 동성 결혼을 찬성하고 있다 그러고 44%는 반대하는데 특기할 만한 사항은 30세 이상 이하의 젊은이들은 무려 68%에서 70%가 동성 결혼을 찬성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미국은 언젠가부터 수십 년 전부터 현재 복음주의적인 기독교가 영적인 힘을 상실하고 영향력을 지금 상실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오늘의 이 미국은 기독교가 핍박을 당하는 순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다음에 한국이 파송을 하고 있지만은 지금까지는 미국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됐지만은 앞으로 여러분 한 10년 이상 지나게 되면 이제는 미국이 선교사를 받아야 할 여러분 선교지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영국이 똑같은 케이스 아닙니까? 영국이 얼마나 선교사 많이 파송했어요. 이제는 영국이 선교사를 받아야 할 정도 여러분 그런 나라로 변했다는 겁니다. 현재 백악관 온라인 서명 사이트에는 공립학교에서 과학 수업의 창조론을 가르칠 수 없게끔 연방법으로 규정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서가 여러분 몇만 통이 접수되어 있다고 합니다. 현 오바마 행정부는 앞장서서 창조론을 교실에서 가르칠 수 없도록 연방법으로 금지시켜줄 걸 요청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공립학교는 물론 크리스찬 사립학교에서도 창조론을 전혀 못 가르치게 됩니다. 지금 미국이 공립학교에서 그 진화론을 가르치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는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이 진화론 가르치지만은 창조론에 대해서 디베이트도 하고 토의할 수 있는 장은 얼마든지 열려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 크리스찬 스쿨에서는 여러분 진화론 안 가르쳐요. 창조론을 지금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오바마 행정부가 앞으로 이제 이 창조론은 다 없애버리고 기독교 크리스찬 스쿨에서도 절대 창조론 못 가르치도록 이렇게 이런 전쟁이 지금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데 뭐 동성결혼 문제나 어볼션 문제나 진화론 창조론 그 논쟁 배후에는 결국은 누가 있느냐? 어떤 사람이 그걸 반대해서 위헌이라 하는 것이냐? 사람이 아니라 그 뒷배후에는 여러분 사단이 미국을 영적으로 몰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그 말씀을 떠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분 사단이 뒤에서 배후에서 여러분 조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사단이 우리 수법이 통하긴 통하는구만 이를 드러내면서 동성연애 결혼 여러분 1970년대까지만 해도 동성연애하는 사람은 캘리포니아에 딱 발 붙이지도 못하게 했어요. 법적으로 동성연애자는 캘리포니아에 살지도 못하게 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예. 여러분 요한계시록 9장을 보면은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즉 사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는데 무저갱을 여니까 그 구멍에서 큰 풀무에 시커먼 연기 같은 것이 확 하늘로 오르면서 해와 공기를 갖다가 아주 구멍의 연기로 어두워지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것도 연기 안에 누가 있느냐? 황충이가 있는데 그 황충이가 연기로부터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쏘는데 주로 이 불신자들, 임받지 못한 불신자를 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 9장에 나오는 이 내용은 뭘 의미하느냐? 말세의 악사상, 즉 그리스도의 인본주의인 사상이 마치 무저갱의 큰 풀무의 연기가 나오는 것처럼 나와서
오늘날 사상계, 종교계의 악한 사상, 인본주의적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 나와서 영적인 암흑기가 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교훈 아닙니까? 이 사상 속에는, 악한 사상 속에는 황충이 같이 쏘는 것이 있어서 그 악한 사상에 접하게 되면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된다 이겁니다. 오늘날 미국이 바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동성애나 동성결혼 같은 사상은 성경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는 다 사탄이 주는 인본주의 사상이요 적그리스도 악사상입니다. 가정의 결혼정신을 파괴하고 이 사회를 혼란케 하려는 사람의 마음에 뿌리는 사탄이 주는 가라지와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 악한 사상은 거부해야 되고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 이 마귀를 대적하는 문제를 좀 몇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마귀를 대적하는 문제를 말할 때 주로 세 가지를 말해요. 3R로 이야기하면, 제일 첫 번째 R, recognizing. 먼저 마귀의 술책을 간파해라. 두 번째는 refusing. 그 다음에는 그게 마귀의 술책이라면 사탄의 역사라는 확신이 오게 되면 refusing, 거부해라. 세 번째는 resisting, 대적해라. 한번 따라할까요? 간파하라, 거부하라, 대적하라. 이게 사탄의 역사구나. 간파해야 돼요. 영분별해야 되지요. 그렇게 느껴지면 refusing, 거부해야 돼. 거부해서 끝나죠. 나중에는 주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라. 사탄은 물러가라 하게 되면 여러분, 사단은 일단은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 풍성케 하기 위한 것이지만은, 사탄이 이 땅에 온 건 요한복음 10장 10절 양으로 양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마귀가 이 땅에 온 목표는 우리의 영혼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하는 가장 기본적인 전략은 자기가 하는 일을 위장해서 좀처럼 내가 하는 일이 사탄이 하는 것인 줄 모르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의 탈을 쓰고 우리를 속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세 성도들이 혼다간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의 기초를,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뿌리를 내리고 사탄의 역사가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영분별의 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한국일보나 중앙일보를 보게 되면 분통이 터져요. 일간신문의 대문짝만하게 나는 글들을 쭉 보게 되면 그 내용을 그저 대충 보게 되면 굉장히 그게 뭐 기독교적인 글처럼 보이는데, 기독교적인 걸 위장해가지고 기성교회를 공격하는데 그 글들의 대부분이 보면 이단적인 글들이 여러분 중앙일보와 한국일보에 꽉 차 있어요. 그거 함부로 읽다간요 마귀의 뜻에 팍 걸려요. 그거 보게 되면 이단이요, 돈이 어디서 많이 나는지, 이걸 수십 번 대문짝만하게 그걸 실는데 하나님 소리 들어가니까 그게 다 기독교적인 줄 알고 여러분 오해하지만 천만의 말씀. 요즘 어느 목사가 주일 예배, 현대교회 주일 예배가 잘못됐다고 하면서 토요 안식교를 주장하는 글을 수십 번 일간신문에 기재했는데 그걸 읽어보니까, 그 평신도도 읽어보면 잘 모르지요. 그거 읽어보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 기성주일 예배를 드리는 현대교회를 공격하면서 토요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것, 그러면서 이제 글을 갖다가 신문에다 내는데 정말 성경을 억지로 푸는 정신 나간 소리인 것입니다. 잘 분별해야 돼요. 우리 한국은 6.25가 북침이냐 남침이냐 그건 모르는 고등학생들이 세상 말로 천지 빽깔이다. 너무 많아.
한국의 고등학생들 69%가 6.25는 남한이 북한을 북침한 거다. 69%가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정신 나간 소리 아닙니까? 이걸 알고는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역사의 교육이 잘못됐다 그러면서 새 정부에서는 반드시 이걸 내가 바로 잡을 것을 한 것은 참 잘한 겁니다. 전교조가 종북적인 사상을 가진 교사를 통해서 악한 사상을, 가라지와 같은 악한 사상을 학생들에게 뿌리니까 6.25를 경험하지 않은 학생들은, 젊은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거기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살살 가만히 은밀히 소리를 안 내면서 스리슬쩍 속여가면서 못된 짓을 한다는 겁니다. 사탄이 역사하는 영역을 몇 가지 좀 소개하고 말씀을 맺겠어요. 제일 첫 번째가 thinking, 생각입니다. 생각에 역사하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랬어요. 마귀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아먹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넣었더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아서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어떤 명예심 때문에 따라다닌 것 같아요. 한자리 하려고 따라다녔는데 이분이 왕이 되기는커녕 보니까 왕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한 번은 한 여인이 향유옥합을 깨가지고 예수님에게 붓는 걸 보고는 분통이 터져서, 아니 그 비싼 걸 몇만 불짜리 그 향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좋을 거라면서 그 여자를 꾸짖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룟 유다를 책망하면서, 가만 놔둬라, 이 여자는 좋은 일을 했느니라. 예수님이 오히려 책망을 하자 여러분 그 마음속에 욱하는 반항심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책망도 잘 받아야 돼요. 그걸 반항하면 그때 마귀가 들어가요. 욱하는 반항심이 들어가더니만 그때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넣었다 이게요. 여러분, 이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도 들어오지만은 때로는 악한 사단이 우리의 생각 속에 자기의 생각을 넣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그가 신령한 사람이었다면 이런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야? 야, 이거 사탄의 시험이구나.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대적을 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악한 생각을 그대로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되니까 가룟 유다의 생각의 영역이 완전히 사탄이 발붙이는 사탄의 운동장이 돼가지고 결국은 완전히 사탄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팔아먹는 이런 마귀의 짓을 한 거 아니에요? 마귀 앞잡이 짓을.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지요. 마태복음 16장 21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의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했을 때 베드로는 주여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결코 그들이 주님에게 믿지만 안 됩니다. 만류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제자인 베드로가 스승을 생각해서 주님이 죽다니요,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만류한 건 지극히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했습니다. 이 베드로의 말은 예수님의 인류 구속을 방해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뒤흔들기 위해서 사단이 순간적으로 베드로의 마음에 그 생각을 넣어서 말하게 한 거지요. 대부분의 영적인 전쟁은 인간의 생각 속에서 일어납니다. 사탄은 우리의 사고하는 분야 혹은 상상하는 분야에서 뒷구멍으로 좋지 못한 악한 생각을 우리의 마음속에 번개같이 집어넣습니다. 어떤 때는 순간적으로 음란한 생각을 집어넣게 돼요. 음란한 생각을 거부하지 않으면 결국 나중에 음란한 생각이
마음의 운동장이 되면서 결국은 나중에 여러분 윤창중이 같이 음란한 짓을 하게 된다 이겁니다. 어떤 때는 우리 마음속에 상상을 해요. 솔직히 있지도 않은 일을 스스로 상상하면서 그러면서 어떤 사람에 대해 상상하면서 저놈은 나쁜 놈이야. 계속 없는 일을 나쁜 짓을 저지는 것처럼 상상해서 스스로 마음속에 상상하면서 죄를 짓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신앙생활 잘하려면 우리 마음에 파수꾼을 세워야 돼요. 우리의 사고와 상상하는 분야에서 하나님의 생각은 받아들이고 사탄의 생각은 분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악한 생각을 거부해야 돼. 그리고 대적해야 돼. 나는 이와 같은 생각을 원치 않는다. 돌려줄 테니 사탄아 도로 가져가거라. 사탄아 물러가라. 생각을 통해서 공격해오는 사탄을 초전에 박살내야 된다는 사실. 두 번째가 이제 하트, 마음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여러분 마음이라 할 때 우리의 가지는 이모션, 감정을 말합니다. 감정은 상당히 파괴력과 위력이 있죠. 행복과 불행을 가르는 잣대가 바로 이 감정인데 우리 마음속에 느껴지는 감정이 다 이게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사탄이 감정을 교묘히 조작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심어주는 감정이 있다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속에 우울한 감정을 자꾸 심어줘요. 삶의 의욕이 자꾸 떨어지도록 만들어줘요. 어떤 사람을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섭섭한 감정을 심어줍니다. 제가 이미 목회해보게 되면 교인들이 잘 빠지는 시험이 섭섭병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도 봉사하고 섬기기 바랍니다. 그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한 감정을 가지게 되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이 알아주면 돼요. 사람이 안 알아줘도. 인간관계에서 혹은 여러분 부딪히다가 상처가 좀 있었습니까? 그 상처를 이제는 여러분 기도하면서 다 이제는 제거해야 돼. 그 상처를 깊이 계속 간직하고 있으면 그 좋지 못한 감정이 쓴뿌리로 변하면서 사람이 화를 잘 내고 분노하고 비판적인 사람으로 서서히 바뀌게 된다 이게. 여러분 화를 잘 내는 사람, 분노를 쉽게 하는 사람, 공격적인 사람, 매사에 비판적인 사람은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사람과의 인간관계에서 상처의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밖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파수꾼을 세워서 좋지 못한 감정이 내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 내 마음을 사로잡도록 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목회하는 목사님들의 대부분은 강단에서는 말씀을 힘있게 전하지만 또 교인들을 만날 때 교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신방도 하고 웃으면서 이렇게 격려도 하지만은 사실 목회자가 혼자 됐을 때는 자기 혼자 있을 때는 심히 외롭고 우울한 감정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울한 감정을 오래 가지게 되면 사람이 자기 셀프 심패티, 자기 이 연민에 빠지기 쉬워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사탄이 주는 여러분 그 시험에 걸리기 쉽다 이게. 여러분 미국 살면서 우울증 조심해야 돼요. 우울한 생각을 계속 받아들이게 되면 나중에 우울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울한 감정을 여러분 부인해야 돼요. 내게 주는 우울한 감정은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실망과 낙심도 떠나갈지어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주는 생각과 감정만 받아들이고, 여러분 미국 살면서 힘들 때가 많죠. 힘들다고 계속 우울해하시면요, 사탄의 밥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세 번째가 입입니다. 마우스. 여러분, 말이라는 건 생명을 가져오기도 하고 사망을 가져오기도 하는데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니까 말하는 대로 되었어요. 우리의 말도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될 수 있고 성령의 도구가 될 수 있는가 하면 남의 생명을 죽이는 치명상을 나뉘는 마귀의 도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려면 언어를 조심해야 되고 교회생활 잘하려면 언어생활을 조심해야 돼요. 사탄은 우리 입에서 꿈과 소망을 포기하는 불신앙적이고 부정적인 파괴적인 말을 나오게 해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내 자신이 절망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파괴의 도구가 되도록 쓰려고 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여러분, 죄 짓는 일이 사람들이 모였을 때 자주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악의 없는 견해를 처음에는 말하는 것을 시작하다가 나중에 견해가 관찰이 되고 관찰이 나중에 서서히 비판이 되고 나중에 비판이 결국은 남을 비난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간의 입은 얼마나 간사하고 가관인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면서도 남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냉정한 게 우리 인간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는 조심해야 돼요. 10번, 100번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말을 삼가지 않으면 내 입술은 마귀의 도구가 이미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비판하는 말, 정죄하는 말, 교만한 말, 상처주는 말을 제하고 개인과 공동체를 세우는 말, 격려하는 말, 감사하는 말, 좀 어려움이 있으면 좀 어렵지만 앞으로 잘 될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긍정적으로 나가야 된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한다 이거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육체, 몸입니다. 제일 먼저 그 생각, 마음, 그 다음에 말, 이번에는 육체입니다. 육체, 육체, 몸이죠. 사단은 때로는요, 우리의 육체를 공격한다는 걸 아십니까? 그래서 병으로 고통하게 하는 사탄이 주는 병이 많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모든 병은 다 사탄이 주는 것이라고 말하는 이런 자들이 있지만 그건 비성경적입니다. 모든 병들이 다 자연적으로 그렇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몸을 관리 잘 못해서 생기는 병도 있지만은 때로는 사탄이 공격하여 주는 병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공격으로 온 병을 어쩔 수 없이 내가 아파해야 할 병으로 알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육체의 질병이 생겼을 때는 왜 이런 질병이 내게 찾아왔는지 이걸 잘 영적으로 진단해서 약을 쓰고 의사를 찾아가야 할 것은 찾아가야 되고 때로는 이 병이 이 사탄이 준 공격으로 온 병이라고 생각이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 병을 리퓨징, 거부하고 대적해야 돼요. 사단아, 이 병을 나는 원치 않는다. 도로 가지고 가거라.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대적해야 돼요. 저는 실제적으로 목회하면서 제 자신에게도 육신의 질병이 여러분 찾아온 때도 있었어요. 소변을 보려고 하는데 자꾸 이게 통증이 와요. 사실 이런 말은 안 하려는데 그래서 이게 잘 낫질 않아요. 몇 개월이 흘렀어요. 하나님이 이제 나를 천국으로 부르실라 그러는가. 갈 시간이 됐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뭐 의사한테 가봐도 뭐 확실한 것도 없고
언젠가 새벽기도부터 이게 사탄이 주는구나.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방해하는 원수 마귀의 공격이구나. 그래서 그 병을 거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기도를 했어. 대적하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얼마 후에 고침받아 지금 건강하잖아요. 제가 굉장히 건강해요. 제 몸이 이렇지만 한 40대만큼 건강합니다. 팔팔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건강한 몸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뜻이요. 이 건강을 위해서 약을 쓰기도 하고 의사를 찾아가서 진단을 받고 치료도 해야 되지만 때로는 이것이 영적으로 사탄의 공격으로 왔다고 생각될 때는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 마귀를 거부하고 사탄에 주는 병을 대적하게 되면 신기하게 낫습니다. 실제 해보세요. 신기하게 하나님이 나아요. 저는 장로교 목사예요. 정통신학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걸 제가 성경적으로 많이 깨달았어요. 이걸 바로 알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치유를 경험하게 해요. 오늘 네 가지 말씀을 드렸지요. 오늘 미국의 이 문화를 통하여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든 일들은요. 그 뒷배후에 사단이 그 뒷배후에 조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경성하여 이 미국을 위해 기도하고 미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성경대로 나아가도록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또한 말과 우리의 또한 여러분 육체에 공격해오는 사단의 여러분 전략을 알고 우리가 그걸 간파해서 거부하고 대적하는 역사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한 머리 숙이십시다.